지난 8월 31일 헌법 수호를 위한 천안시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6년 착공을 앞두고 산업단지의 성격과 규모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15 충남 채용박람회가 80개 기업과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서북구 보건소는 심내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마당극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백석동의 다섯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했습니다. 생산 농가는 제값을 받고 팔아서 좋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에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요?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가 발족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헌법 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 발대식이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천안 아산 경실련 등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기업인 등 분야와 영역을 망라한 관내 기관,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단순히 지역주의적 관점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천안시민의 투표 가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시민협의회는 앞으로 당리 당략과 정파를 초월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리 캠페인과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천안 시민들의 조기 건설 의지를 담은 1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건설로 지난 2004년 구상됐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사업 추진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포화 상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 선정과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 반영 등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천안 간 통행시간 30분 단축과 미래 30년간 총 7조 5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 발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에 따라 천안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우선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예정 노선을 통과하는 용인시, 안성시, 세종시 등과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서울,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총 계획 연장 129.1km 6차로로 구상되고 있는데요. 천안 구간은 입장면, 북면, 병천면, 수신면 등을 통과하는 24.9km로 도로가 건설되면 천안시 동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6년 착공을 앞두고 산업단지의 성격과 규모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가 될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가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 39만 5,718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는 생산, 판매, 체험 기능을 결합한 뷰티 테마파크로 산업시설인데요. 이에 따라 천안시는 R&D센터, 인재개발센터,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고 홍보체험동 건립, 원료 재배용 온실 운영 등 친환경적 뷰티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 명소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 퓨처 일반 단합단지는 고급 기능성 화장품 생산과 기술연구 전략기지로 계약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가동 시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6,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홍보 체험동, 판매 시설 등이 입지하게 되면 최근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홍보와 마케팅 기능을 더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 필수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 충남 채용 박람회가 천안에서 열려 청년 채용에 힘을 더했습니다. 강소기업 청년과 함께하는 2015 충남 채용 박람회가 지난 2일 기업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채용 박람회는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우수 강소기업, 벤처기업 등 80개 사가 참여해 58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중장년 구직자와 지역대학, 특성화고 졸업자 등 약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무, 생산, 제조, 영업, 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 박람회는 현장 면접으로만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용기업 모집 요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하여 채용 박람회 이전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신명나는 마당극과 전래놀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천안 신방동 체육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당극 신비의 영약을 찾아서가 공연됐습니다. 이 공연은 바닷속 왕궁의 백성들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자 명약을 찾아서 떠난 별주부가 명약은 다름 아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생활수칙임을 깨닫게 된다는 별주부전 패러디 공연입니다. 마당극을 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해서 심뇌혈관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날 공연에 앞서 식전 행사로 전래놀이를 진행하며 3대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강 상태 측정과 골반 교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생생정보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축제 홍보를 위해 서울 명동과 경기 부천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동남구 신안동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일 주민센터에서 직원 20여 명에게 집밥을 제공했습니다. 풍세면 용정리 일원 풍서천변의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동남구 원성일동 주민센터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해 건립한 천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다미원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천안 우편 집중국에서 신문 우유 등 기타 배달원 및 우편 분류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건물 보수원 및 영선원을 모집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사무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각 기업별 문의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는 민선 6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공감 제안 공모를 접수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만드는 천안시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